후니님 안녕하세요. 누구나 차별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디스코드 중학교 안내부장 민성입니다. 입학 신청서에 먼저 나이 성별 경로 적어주시고요. 끝으로 저희 규칙을 어겨서 받는 불이익은 저희 관리진이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. 또한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음 건의사항 및 뒷골목방으로 불러주세요.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 할 게 겁나 많네요. 감사해요. 미안, 실수. 표정 뭐냐? 또 쫄아서 바로 표정 푸네, 씨. 네 남자 새끼 맞냐? 뭐? 어쭈, 말 듣고, 진짜. 수업 시작하자. 천천히 뭐해, 앉아 빨리. 쌤, 민성이가 저 자꾸 괴롭혀요. 일진 같아요. 1급 진다. 은찬이, 나 집에서 장남이면 장난쳐도 되는 거야. 빨리 책 펴. 아들 왔어? 엄마, 나 학원 그만두면 안 돼? 아니면 다른 학원 다니던가. 왜? 뭔 일 있어? 없어. 이봐, 또 봐. 저번엔 그 학원 네가 가고 싶다고 무리해서 보내준 거잖아. 그럼 열심히 다녀봐야지. 이유도 없이 바꿔달라면 어떡해? 아, 그냥 좀 별로야. 그니까, 뭐가 별론데? 선생님이 차별해? 아님, 누가 너 못살게 굴어? 아, 그런 거 아니야! 방울이 하이. 오빠 안녕. 목소리 왜 그래? 뭔 일 있어? 오빠. 오빠 성격 좋고 인기 많아서 좋겠다. 괴롭힘 같은 거 당해본 적도 없지. 어? 아, 어, 그치. 왜? 학원에 김예은이란 애가 있는데 걔가 내 아끼는 머리핀 빌려가 놓고 안 주길래 달라고 했다? 근데 핀 가지고 재촉한다면서 욕하더니 애들 다 있는데 나보고 옷도 존나 못 입는 주제에 삔참에 뭐하냐면서 겁나 꼽주는 거야. 와, 개또라이네. 그래서 어떻게 했어? 따졌어? 아니, 나 그런 거 당하면 눈물 먼저 나와서 울었어. 애들이 나 겁나 한심하게 봤겠지? 나 꼽당한 거 100% 학교에 소문날 텐데 이제 어떡해? 방울아, 잘 들어. 내일 학원 가면 눈 딱 감고 걔 지랄 한번 떨어봐. 어? 내일 걔한테 가서 너도 옷 걔 버러지 같이 입는다고 따지고 기분 나빠하면 나도 니처럼 기분 걔 엿같았다고 하면서 사과하라 그래. 말이 쉽지. 나 못해 그런 거. 그럼 네 친구들이 계속 네 쪽팔리고 한심한 애로 보게 냅둘 거야? 그러기 싫잖아. 미친 척하고 진짜 걔 지랄 한번 떨어보는 거야. 정 어려우면 무섭게 눈이라도 딱 쳐다봐. 기선제야. 응, 눈은 한번 쳐다볼게. 어? 언니 컴퓨터 차례다. 나 갈게 오빠. 근데 내가 이런 조언 할 때냐? 아니, 저 새끼는 뭐 맨날 빨리 와? 나보다 시험도 못 보는 새끼가. 나는 쟤보다 못해. 자, 부피비를 구하려면 닮은 비를 알아야 되는. 에휴, 씹덕. 낙서하는 거 봐라. 니네 엄마가 비싼 학원비 내주시는 게 불쌍하다. 쌤, 민성이 계속 수업 안 듣고 딴짓해요. 낙서요, 씹덕. 응? 정 어려우면 무섭게 눈이라도 딱 쳐다봐. 기선제야. 어이, 찐따. 얼씨구? 씹냐, 찐따? 잘 씹으니까 김민성은 씹찐따인 걸로. 보면 어쩔 건데. 뭐, 씨. 병신, 또 결국 쫄 거면서 뭘, 씨. 그게 네 인생이야, 민성아. 찐따 라이프. 꺼져라, 그냥. 네, 그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데요. 애들 관리부터 잘하세요. 얘기 들어보니까 알면서도 애 괴롭힘 당한 거 모른 채 했다던 것 같던데. 끊어요. 김민성,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학원 기물까지 파손해? 너, 엄마가 반은 내줄 거야. 근데 반은 너가 책임지는 값으로 내. 네, 죄송해요. 그래도 잘했어. 그럼 못된 놈들한텐 오히려 당당해져야 돼. 대신 말했다시피 앞으로 뭐 부시고 하는 건 절대 안 돼. 알겠지? 네.
오늘 딛고 사람들 다 모이기로 했어. 오빠가 나 도와준 거 다 얘기해놨거든. 오빠가 오늘의 주인공이야.